근거리와 모든 게임을 마치고 최종 선발만 남겨두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컨그레이션. 오늘 이런 하루를 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내려진 최고의 문명의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을 파워 오브 러브를 많이 확인했고 만끽했던 하루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최강식 계시니까 발음 좀 신경 써주세요. 오 갓. 같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송은이도 왜요? 송은이도 미국에서 네. 왔어? 네. 오늘 어떻게 즐거웠는지 영어로 두 분이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Ready? Start. 네. 자. It's my third time, but it's your third time, so you have a better idea of what the game's like. But it's still, I'm not still quite adjusted to it perfectly. 뭐 웃기시면 좋겠는데 뭐 뜻을 알아야지. 참 답답합니다. 예. 도대체 뭘 모르겠으니까. 네. 아무튼 뭐 어. 좋다고요. Today you happy? Yes. Fun time. I'm happy again. 오치카레 사마데스다. 감사합니다. 가서 기억에 남는 명장면 한 장면만 뽑으라면 김홍수. 자, 우리도 서영이 형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은 꿈틀꿈틀이다. 아, 꿈틀꿈틀해서 정우 씨 어땠어요? 집에서 TV로 볼 때는 재밌을 것 같았고 단지 네네. 그냥 그랬는데 병원 씨가 질질질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 보고. 네. 아, 한편으로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질질질 끌어가는 게 진짜 재밌구나 싶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되니까 정말 드러눕게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몰라. 저희 정말로 저한테 네? 제가 자주 끌려나갔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 또 질질질 한다. 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형도 한번 나와봐라. 형이 정말 나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아픔을 겪고 또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또 정훈 형이 형 나름대로 또 그런 또 유엔의 팀에서 누가 맛있었어. 형의 자리를 이걸 주장하는 것 같고요. 오늘 그 천생연분 정말 정훈 형하고 저하고 같이 했잖아요. 네. 그 또 둘 사이에서 정말 좋은 우애를 또 돈독히 할 수 있었고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멤버 간의 또 매력을 한껏 오늘 그 유엔 오늘 아 기자회견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랜만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봤고요. 예. 정훈 형 앞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훈 씨와 호흡이 앞으로 더 잘 맞을 것 같고 네. 점점 더 발전하는 유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훈 형이 미소를 한껏 지을 수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기분이 좋아요. 그만! 이래서 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생연분 특별상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럭셔리 노블레스 상이 되겠습니다. 수상자는 김장훈! 오늘 진짜다, 진짜. 명석한 두뇌로 강호동의 천생연분 스파르타 게임에 임하여 럭셔리 브레인, 노블레스 덴티스트 브레인의 자신을 100% 보여주었다. 또한 강호동의 천생연분의 자매연구소 일요일 일요일 밤에 브레이븐 스마일에서도 세계 신기록 우승 오리지널 럭셔리 브레인으로 소속없게 이 상을 수상합니다. 자유 눈빛 교환과 더불어서 윙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 so hot. 곧 알게 될 겁니다. 18대 최종 퀸카. 퀸카는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선택하세요. 아, 됐습니다. 누구부터 보는 게 낫겠습니까? 신정환 공개합니다. 와. 다음 김홍수. 네. 김홍수 파트너 누구였는데요? 유미.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김홍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네. 이제 뭐 옛날 김홍수가 아닙니다. 이제 유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김홍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될 인물이죠. 18대 킹카 후보입니까? 공개합니다. 유민 씨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음은 봅시다. 윤정수 윤회장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표가 몇 표 남았죠? 세 표 남았습니다. 세 표가 남았습니다. 유엔 두 분 중에 유엔 중에 하나가 나오네. 한 분이 킹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씨, 네. 자신이 킹카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요. 굉장히 그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만끽하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예. 네. 굉장히 예전엔 나름대로 흥행 보증 수표라는 얘기를 듣고 네.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새 그런 이름이 무색하게 부르스프란 그런 명칭이 따라다니더군요. 네. 하지만 저 유엔이 지금 두 명 남은 상태에서 네.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누가 가져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린 팀이니까요. 우리 팀이니까요. 이제 소감을 두 분 중에서 자신 있는 분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이 사람들 보면서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정말 킹카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땀의 대가가 이제 오늘에서야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킹카가 된 영광을 여러분들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최정원 남은 표는 세 표 공개합니다. 정원이 아직도 못 봤어. 지금 못 봤어. 보지 마 정원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절대로 보지 마. 야. 이건 유엔의 몫이야. 보지 마. 야. 보지 마. 그냥 정훈이 거 봐요. 보지 마. 김정훈 공개합니다. 오늘의 최종 킹카 김정훈. 네. 빨리 여자 거로 화면 바꾸세요. 네. 빨리 바꾸세요. 여자 떨어주세요. 네, 여자 거로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바꿔. 진짜 못 봤어. 몇 번 떨어주세요. 방송으로 봐. 진짜 못 봤어요. 보이지 않아. 여자 거로 빨리 바꿔요. 예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영 공개합니다. 최윤영 공개합니다. 와. 지금 남은 표가 세 표죠. 유민 공개합니다. 우와! 세 번째 여자분 킹카 유민. 뭐야? 와. 와. 영표는 공개하지 맙시다. 여자분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김정훈 씨를 대신해서 우리 최정훈 군이 축하 소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킹카 킹카를 이 두 분이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유엔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린 한 팀이니까요. 자, 힘차게 지겠습니다. 킹카 킹카 따라!
저 흥수랑 정원아 너도 2만 원 갖고 와야 돼. 얘네 진짜 진짜 돼. 중에 형 누가 한 거예요?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누가 누구를 이만 거? 제가 드릴게요. 2만 원 준비하고.